안녕 미우들 제이포입니다. 안녕. 오늘 메이크업은 바로 요즘 핫한 닝닝씨 있죠? 요즘 닝닝님이 진짜 핫하잖아요. 닝닝님 메이크업 스타일이 진짜 딱 바뀌고 나서 너무 트렌디해졌고 트렌디한 메이크업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닝닝님이 어두웠던 눈썹에서 탈색된 눈썹과 좀 가는 눈썹으로 바꿨는데 이게 또 닝닝님 이미지를 또 선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또 닝닝님이 눈두덩이의 간격이 좁으신 편이라 섀도우의 면적을 넓게 써가지고 섀도우 컬러를 막 여러가지 진하게 넣어서 쓰는 것보다는 뮤트 톤으로 부드럽게 깔고 밑트임 위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니까 사방으로 트여있는 눈매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예쁘게 한올한올 언더까지 강조되어 있는 눈화장이 굉장히 또 트렌디하고 본인의 눈매를 더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블러셔 색감이 로즈톤, 모브톤 이런 느낌들로 색감이 강조되어서 좀 넓게 퍼트려져 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트렌디해 보여요. 그리고 립 컬러 색깔이 좀 로지 하면서 뮤트하면서 좀 MLBB 컬러한 것들이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흑발 컬러가 또 기깔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 그리고 피부 화장도 본인의 하얗고 맑은 피부를 좀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깨끗하고 얇은 결광이 살아있는 그런 피부 화장이 메이크업 트렌드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진짜 길었죠? 죄송해요. 아무튼 그러면 메이크업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토너 패드에다가 넘버즈인의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살짝 묻혀가지고 결정리 해주고 2단계 로션 넘어갈 건데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로션이 있어요, 여러분. 겟레디 위드미를 찍으면 이거 너무 요즘 잘 쓴다고 진짜 말하고 싶었어. 옹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이거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도 소개했었죠? 뭐 병풀 추출물 들어갖고 뭐 자극 진정 로션이라고 하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화잘먹 로션 그 자체야. 화장하기 전에 피부에 발라주잖아요? 로션 제형 자체가 되게 쫀쫀하고 엄청 깔끔해서 화장이 진짜 잘 먹어. 그래서 제가 이거 화장하기 전에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온 씨가 화장 잘해. 온몸일도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온으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온그리디언츠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칭찬해요.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토덤 울트라 크림 사용할 겁니다. 화장하기 전에 쓰기 너무 좋은 그런 크림이고요. 제형이 되게 깔끔하고 짠짠하게 스며드는 그런 제형이라서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피부에 발라주기 되게 좋은 그런 크림이에요. 우리 오늘 베이스는 일단 연작 베이스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작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 얼굴에 그냥 꿀 크림을 바르는 듯한 느낌? 파운데이션이나 비비를 제대로 얼굴에 붙여놔줘요.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베이스템 중 하나예요. 오! 피부 꿀광 도는 거 봐. 역시 연작 베이스가 좋아요.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클리어 베이지. 제가 오늘 사용할 베이스가 비비 크림이어서요.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는 비비 크림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비비 크림이기 때문에 항상 저를 빡치게 하는 여드름 그리고 뭐 이런 다크서클을 가려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얇게 깔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어 컬러 사용해서 눈밑 슬쩍 커버해주고 이거 초록색이랑 베이지 색깔 섞어가지고 진짜 사타구니에서부터 진짜 열이 뻗쳐. 브러쉬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스펀지에 단면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커버를 슉슉슉슉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그 카메라 세팅하다가 카메라를 여길 찧었어요. 여기 지금 자국이 났거든요. 여기도 좀 커버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좀 하고 베이지 색깔만을 사용해가지고 많이 덜어내서 겉으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기미들 너무 화장 두꺼워지지 않게 양 조절 좀 많이 잘해주세요. 혀가 많이 꼬이시네요. 많이 잘해주세요.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되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지루해 죽겠는데 우리 미우들 어떡해? 미우들 빨리 드라마 보고 오세요. 그래도 나 안 끝나 있을 것 같아. 넷플릭스 보고 와도 되겠다. 요즘 솔로지옥 핫하던데 솔로지옥 보고 와 오세요, 여러분. 오늘의 베이스는 바로 바이에콤 EGF 비비크림.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그만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비비크림이라서 과연 비비크림이 이런 기미들? 네가 감히 나를 커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약간 거만한 느낌으로 제가 한번 얘를 테스트해봤거든요. 와, 너무 좋더라고. 되게 피부가 쫀쫀해 보이면서 피부 결광이 싹 살아나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비비크림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느낌으로 피부가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얼굴에 발라볼게요. 엄청 쫀쫀한데 또 되게 매끄럽고 수분감 있게 펴발라지는 게 제형이 너무 예쁘거든요. 제형이 예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 닝닝님도 피부 되게 얇아 보이면서 깔끔하고 텁텁
찝찝하지 않게 피부 표현 이렇게 하고 나오시잖아요, 요즘. 되게 이쁘더라고. 그리고 2024년 베이스 트렌드가 또 그런 느낌이 또 트렌드래요. 얇고 촉촉해 보이면서 투명한 느낌? 그러니까 요즘 글로우 쿠션 막 쏟아져 나오고 엄청 얇게 발리는 그런 베이스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완전 세미매트 팔아가지고 세미매트한 쿠션이나 베이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신상품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품을 테스트 해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3, 4년 전에 나오던 글로우 제품들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나오는 글로우 제품들이 훨씬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근데 요 비비크림은 글로우 키워드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나 글로우를 좀 찾으시던 건성분들 그리고 글로우한 느낌을 좀 찾으시던 얇은 피부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 쓰기 너무 좋은 그런 비비크림입니다. 나 여기 지금 사람 안 치잖아? 그럼 바로 미끄러져서 전치 몇 주 나와. 잘 갈고 닦은 올림픽 아이스링크장이야. 어떡해? 썸네일을 뽑아야 되는 수준인데? 약간 썸네일에 뭔지 아시죠? 화잘먹 베이스 루틴 그걸로 약간 뽑아야 되는 그런 각인데 지금? 비비가 참고로 커버력이 막 뛰어나진 않습니다. 비비 특성상 그러니까 좀 컨실러를 따로 쓰실 거면 팍 컨실러 제형들을 따로 쓰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제 파우더를 할 건데 이게 얼굴에 광이 돌면은 되게 못생겨 보이는 부위가 있어요. 팔자주름이나 요 얼굴 외곽 같은 부위에 이런 눈썹 부위에는 기름광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루나 이거 좋아요. 분홍빛이 샥 돌면서 약간 얼굴이 샥 하얗게 보이는 요 파우더 사용해가지고 많이 털어내서 팔자랑 콧대, 눈밑 슬쩍 갔다가 이제 눈썹으로 올라가는 거지. 얼굴 중심부 쪽? 이마 번들거리면 또 방금 한강 러닝하고 온 사람 같잖아. 양 조절 못해서 파우더를 또 너무 떡칠해버리면은 비비와 스킨케어로 예쁘게 살려놓은 결광 버삭버삭 튀김가루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또 그거는 또 양 조절 잘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화장이 참 까다로워요. 그죠? 이거 2024년에도 이렇게 화장해주는 기계는 안 나오는 거니? 아이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렌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렌즈는 데메테르의 애쉬그레이입니다. 렌즈 구매할 때 윙크 앱을 정말 잘 사용합니다. 윙크 앱 설립자랑 네, 개발자랑 뭐 꽁냥꽁냥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희 가족이랑 뭐 아는 사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진짜 관련된 거 1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편해서 윙크 앱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닝닝님의 아이 메이크업을 좀 모방해서 제 눈에다가 제 세상을 좀 펼쳐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두 가지 컬러를 추천하도록 할게요. 닝닝님이 살짝 뮤트톤, 되게 부드러운 톤의 아이섀도우를 요즘 많이 까시더라고요. 베이스로 홀리카홀리카의 그레이캣 컬러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게 이미 너무 유명템이죠? 코 쉐딩이나 눈 음영에 쿨이나 뮤트톤 분들이 1차 베이스용으로 깔기 좋은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노아이즈의 스테리 브라운 약간 실버 펄이 콕콕 박힌 뉴트럴한 브라운 컬러예요. 좀 약간 이렇게 광택감이 돌거든요. 데일리로 이렇게 원 컬러로 착 눈에 깔아주면 되게 예쁜 그런 섀도우입니다. 둘 다 깔아도 너무 예쁜데요. 오늘은 좀 코 쉐딩을 같이 이렇게 이어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레이캣을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눈 안쪽부터 쓱 깔고 눈 뒤쪽 음영을 넓혀주세요. 이 음영을 넓게 넓게 위로 위로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음영을 적당히 올려준 상태에서 뒤로 빼는 거죠, 뒤로. 슬쩍 각도를 살짝만 이렇게 고양이처럼 쓱 올리기. 부드럽게 톤온톤 느낌으로 많이 덜어내서 코 쉐딩도 이 컬러로 해주는데 눈 앞머리서부터 둥글게 들어올게요. 둥글게 내려와서 코가 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서 한번 끊어주고 코끝을 한번 진하게 이렇게 쉐딩하기. 눈 언더에는요 두 가지 스틱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 요거는 투쿨포스쿨입니다. 뮤티드 토프 컬러랑 이미 너무 유명한 샤이닝 리넨 컬러 엄청 뽀얀 샴페인 컬러예요. 먼저 제 눈밑이 좀 칙칙하잖아요. 요거를 감싸기 위해서 이 리넨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칙칙함을 포용하게 이렇게 살려놓습니다. 여기도 애교살의 끝부분까지 쓱 볼륨감을 이렇게 살려놔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일자 브러쉬 있죠? 그레이캣 컬러 묻혀서 음영감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애교살 음영감. 이 언더 메이크업이 또 강조돼야 되거든요. 닝닝님 눈밑 메이크업 보면은 눈밑 애교살을 이렇게 뽀용하게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뮤티드 토프 컬러를 준비한 겁니다. 오히려 눈밑을 너무 밝히면은 애교살 밝히는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오히려 눈밑이 되게 답답해져요. 근데 닝닝님 같은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눈밑을 좀 음영감을 주셔야지 눈이 샥 트여 보이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싹
컬러 올려주시고 눈이 두 배가 됐습니다. 보비 브라운 앤티크 로즈 컬러. 너무나도 유명템이죠. 되게 보드라운 뮤트한 MLBB 로즈 컬러. 근데 이 컬러는 너무 고렴이 템이라서 언니 저거 사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통장이 커달라는걸요? 하고 새침하게 휙 내 영상에서 나가버릴 우리 뮤들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지. 홀리카 홀리카 촬영이 버전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멜로즈 컬러. 이 컬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상 피부에 올리면 멜로즈 컬러가 조금 더 채도가 조금 더 좀 올라오고 조금 더 쿨 쪽에 가깝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은 좀 저렴이 버전으로 멜로즈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쌍꺼풀 라인에 쓱 깔아주고 눈꼬리 부분에 쓱 한번 이렇게 깔아줄게요. 보드랍게 깔아주시고 삼각존에 그대로 이어줘. 이런 브러쉬 있으면 좋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펴바르면서 눈 위를 슬쩍 쓱. 이쪽에는 색감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바비 브라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티크 로즈. 이렇게 보시면 별 차이 없으시죠? 막상 색감 차이 나나?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뮤들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뮤트한 로즈빛 쉬머 펄도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프라운. 의아한 이름을 가지신 섀도우예요. 눈에 좀 이렇게 스르륵 깔아주면 차분해지죠? 그리고 눈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덜어내는 눈화장을 해야 되니까 애쉬 블랙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할게요. 완전 진한 블랙은 아니고 좀 물먹은 듯한 블랙이거든요? 제가 속눈썹 탈모가 있어요. 속눈썹을 하도 붙여대가지고 생긴 병인데 불쌍한 속눈썹들이 아주 듬성듬성 비어 계셔서 콕콕콕 찍어주는 느낌으로 살짝만 채워줄게요. 살짝만 채워주고 이거는 홀리카 홀리카의 투샷 아메리카노. 의식의 흐름대로 좀 대화를 해보자면 저는 진짜 커피를 못 마십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내 어른 컨셉 잡을 때 아메리카노를 카페에서 시켜놓고서 두 모금 못 먹고 하여간 못 마셔요. 나는 아메리카노의 맛을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각성된다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카페 가면 녹차나 히비스커스 티 얼음 팍팍 넣으세요 이러고 마니까 카페를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친구를 만나면 밥집이나 뭐 술집을 갑니다. 아무튼 요 컬러로 점막을 건드시면서 결막염이나 포도막염 있는 사람은 주의하세요. 요 부분은 좀 패스하세요. 눈꼬리 가이드만 슬쩍 만들어주세요. 좀 눈매가 슬쩍 깊어지거든요. 이렇게 눈꼬리는 조금 깔끔하고 선명하게 빼야 되니까 이게 너무 스모키해지면 안 돼요. 또 요 정도로만 해주시고 속눈썹은 코링코의 체크 속눈썹 12mm 붙일게요. 2024년에는 저 진짜 그동안 밀어왔던 브이로그를 좀 많이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궁금해해도 저 많이 찍을 거예요. 몇 번 찍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브이로그 카메라도 장만했는데 그 카메라가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한 카메라거든요. 캐논 파워샷이라고 핸드폰보다 찍기 편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한 5, 6년 해오면서 물론 2년간에 제 슬럼프가 있었지만요. 2년 동안 열심히 안 했지. 브이로그 진짜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사람이 심심해 보이잖아요. 진짜 마치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할 거 없으면 메이크업만 하고 사는 사람 마냥 제 인생은 그렇게 심심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다채로운 어쩔 때는 그지 같은 제 인생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좀 오래 해왔지만 유튜브를 다시 알아가는 느낌이에요. 컨텐츠를 좀 다시 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도 혹시 뭔가 떠오르신다면 궁금한 게 있으시고 제 모습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M으로 주세요. 꼬리는 닝닝님 손민수를 하기 위해서 깔끔하고 얇게 올릴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잘못 그렸을 때 요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이소에서 샀어요. 일회용 메이크업 수정 스틱 1,000원인데 다이소 너무 칭찬해. 이렇게 조그만 면봉이에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쓱 닦아내면 돼. 그러면 바로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다이소에서 팔고 여기서 이렇게 꺼내면서 이거를 쏟아버렸어요. 뒷박 저기까지 날라갔네. 눈 밑트임을 위해서 요 아이라인도 사용할 건데 홀리카 홀리카의 로지브루라는 펜 아이라이너예요. 요런 컬러입니다. 요거를 눈 밑트임 하기 전에 조그만 브러쉬에다가 우리 아까 사용했던 장밋빛 섀도우를 묻혀놔요. 묻혀놓고 눈 동공 아래서부터 일자로 쓱 빼요. 빼고 빠르게 블렌딩을 하세요. 섀도우 묻혀놓은 브러쉬로 점막 따라서
이렇게 블렌딩 하면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럼 확실히 밑트임 되죠. 이렇게 섀도우로 풀어주는 작업을 안 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조금씩 묻혀가지고 풀어주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결국 밑트임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언더 속눈썹은 코링코 속눈썹 6-7-8mm랑 6-7mm. 꼬라지가 참 지옥에서 왔죠? 죄송해요. 간격을 이렇게 떼가지고 7mm 먼저 쇼쇼쇼 붙여줄게요. 닝닝님 아이메이크업 보면은 언더 속눈썹이 되게 예쁘게 잘 강조되어 있거든요. 눈끝에는 간격을 띄어서 붙여주기. 그리고 이제 이거 6mm 먼저 사용해서 눈 앞머리 쪽에 붙여주고 맨 뒤쪽에 간격 띄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화장은 대강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제 취향 색감이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살짝 글리터 올려보자면 클리오의 스틸 뮤트 같은 거. 자글자글한 펄 같은 거 올리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아주 펄을 많이 덜어내서 또 2024 대세가 왕글리터는 안 올리는 거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냥 눈 앞머리 쪽에. 펄감 보이죠? 너무 예쁘죠? 이런 펄감 느낌으로만 블러셔를 해볼 건데 오늘 블러셔는 삐에 리벤츠크 블러리 푸딩팟 위드아웃이랑 마이 두 개 사용할 건데요. 위드아웃은 저번에도 보여드렸어요. 베이스로 쓸만한 흰기 도는 청순한 핑크 모브빛 컬러고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마이는 MLBB 로즈 컬러입니다. 그래서 약간 닝닝님 메이크업 영상 보시면 블러셔 색감이 좀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핑크 모브빛 컬러만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너무 흰기가 빵빵하게 돌 것 같아가지고 요 MLBB 컬러를 가운데다가 레이어링을 할 거거든요. 일단 요 위드아웃 컬러를 눈밑 가까이 광대 감싸면서 넓게 바를게요. 그리고 요 마이 컬러를 아주 소량만 사용해가지고 색감 강조용으로 조금만 가운데 살짝만 레이어링. 자 이제 립을 발라보도록 합시다. 립을 살짝 죽여놓고 바를 건데 립 테두리는 클리오의 립 벨벳 패스.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클리오. 로지 핑크.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 그 느낌이. Hello. Excuse me, can I have a bottle of water? 브러쉬로 이거를 뭉개야 이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삐의 푸딩팟 위드아웃 컬러를 그대로 올려. 그러면 아주 매트해집니다. 블러 매트해져요. 이거는 비디비치 거고요. 제가 너무 요즘 잘 쓰고 있는 웜쿨 안 탈 것 같은 너무 예쁜 컬러의 글로스 틴트입니다. 예쁘게 빠진다. 또 이 느낌은 너무 쿨하죠, 그죠? 디올립을 좀 얹어볼까?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쫀쫀한 글로스립 섞어야겠다. 하이라이터는 일본 직구가 될련지 모르겠는데 이거 세지 않는 거거든요. 일본 여행 필수템 045. 이 컬러가 오늘 좀 잘 맞을 것 같아. 그래 이거지. 갑자기 저 3D 됐죠 여러분. 그리고 닝닝님이 여기 입체적으로 좀 살리더라고 광을. 여기 눈밑 쪽을 볼 앞쪽을 이렇게 한번 눈 앞머리에도 쑥쑥쑥. 자 이제 눈썹을 우리 닝닝님처럼 탈색을 해야 되는데요. 탈색 안 해도 탈색한 것처럼 좀 표현되는 그런 치트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리퀴드 컨실러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롬앤 브로우 그레이스토프 색상인데 그냥 본인 모발 색상이나 그냥 본인이 원래 쓰는 브로우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그냥 얇고 결을 살려서 그려버려. 눈썹 앞머리나 막 중간중간 빈 부분은 베이스로 사용했던 요 컬러. 요 컬러가 또 요럴 때 꿀템이거든요, 꿀템. 요 컬러를 사용해서 채워주시면 또 자연스럽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스크류 브러쉬 있죠? 제가 지금 스크류 브러쉬를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묻혀주세요. 컨실러를 고루 묻혀주신 다음에 내 눈썹에서 가장 진한 부분 있죠? 진한 부분부터 터치를 살살살 손에 힘을 빼고 하시면서 컨실러를 묻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썹이 이렇게 탈색이 된다. 아주 놀라운 사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닝닝님처럼 탈색은 안 했지만 탈색한 것 같은 그런 눈썹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계속 풀어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완전 눈썹이 사라졌잖아요? 이때 이제 사용하시는 브로우 카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스쁘아의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토프 컬러 이걸 사용해서 살짝 덮어주거든요.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진짜 눈썹 탈색한 것 같죠? 신기하죠?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어요. 오늘의 매출 메이크업 영감을 주신 닝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이크업 꿀팁 많이 얻어가셨던 뮤들이 계셨다면 저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오늘도 이 말 많은 재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뮤들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안녕.